K-레슬링 홍대에서 레슬링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달 전에? 2 months ago. 아, 레슬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 전에는 어떤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헬스장 가서요. 이것만. 헬스장은 약간 좀 a little boring, right? 맞아요. Yeah. 그래서 I wanted to change. Yeah. 사실 무서운 것보다는 다른 분들 걱정하시는 거 약간 좀 신체 접촉?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보시고 네. 우리 만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네. 만두 여러분들한테 네. 회비 10% 할인을 받고 네. 어떻게 지냈나요? 그림만 그려서 미대생이 그림만 운동 못하고 네, 학교 운동 때문에 아예 못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레슬링을 왕 좋아하는 도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K-레슬링 홍대점에 왔습니다. 홍대점이 오픈하고 거의 처음으로 이 터령 채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 홍대 K-레슬링에 여성분들, 여성 레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그 미대 레슬러 있잖아요. 그 친구 데리고 한번 여자분들이 레슬링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 카메라도 지금 우리 다영 코치님이 들었어요. 그 여기가 K-레슬링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홍대 K-레슬링에 저희 일단 수업을 한 특강으로 제가 한 타임 해드렸고요. 자, 따라와 보시죠. 홍대 K-레슬링 내부 모습을 공개합니다. 따라다란딴. 깔끔하게 시설이 아주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한 타임 딱 끝나고 스파링으로 빡 불태우고 지금 갔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그 여성 레슬러들. 자, 이쪽으로 와 보십시오. 하나님 일로 와 보세요. 자, 여기 앉으시죠. 여기.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앉아요. 네. 자, 오랜만이죠. 네. 어떻게 지냈나요? 그림만 그려서 미대생이 그림만 운동 못하고 네, 학교 운동 때문에 아예 못했어요. 한 석 달 쉰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아쉽게 지금 우리 회원님들 같이 시합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시합을 못 나가게 됐어. 또 회원님들 너무 아쉽습니다. 3관왕을 찍고 4관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그냥 일단은 그냥 그 시합 같은데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못 나가게 돼서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기고 말고 떠나서 그냥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가서 이기잖아. 학교가 좀 멀리 있는데 그래도 또 운동하러 왔습니다. 네.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헤라님. 진짜 이것만 보고 왔어요. 여기 홍대에 또 여성 걷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약간 외국인 분들도 계시던데.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레슬링이 원래 유럽 애들이 잘하잖아. 네. 그 약간 보니까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이시더라고. 약간 피지컬적인 점인가요? 피지컬은 우리 헤라니 헤라니 따라올 사람 없나? 아니요, 저 안 좋아요. 저 너 힘이 좋잖아. 막 운동할 때 배밀기 할 때 으아악 하면서 막. 아니야. 강해지고 싶어서 그냥. 일단 몸 한번 풀어보시고 또 슬슬 가볍게 운동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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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십니까? 요 각도로.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이 가능하세요? 아, 조금요. 그럼 뭐 어떤 게 편하세요? 몰라. 영어도 편해요. English? 네, 제가 또 좀 하잖아요. 오케이.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안이라고 해요. 지안. 지안. J-A-N. 아, D-I-A-N-E. Like Diane. D.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네. 이게 발음이 정말 D. Diane. Yes. Diane. 네. Yeah, Diane. K-레슬링 홍대에서 레슬링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달 전에? 2 months ago. 아, 레슬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 전에는 어떤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헬스장 가서요. 이것만. 헬스장은 약간 좀 so a little boring, right? 맞아요. Yeah.
그래서 I wanted to change. Yeah. Oh. 이게 되게 like very exciting. Yes. Yeah. And compared to going to the gym, I'm always alone. Yeah. And it's very boring. Yeah. And I don't give my best because it's just me. But having other people around like makes me want to do my best. Yeah. Because coach doing the class and True. And everyone is very motivated. Especially in Korea, everyone comes together. 하나, 둘, 셋. Yeah. So can you counting in Korean? Yes. Yeah. Now I can. Because every foreigner in the coming to gym get very comfortable, uncomfortable, like count to I think now I'm okay. Yeah. I mean, I cannot do it because my voice is not loud enough. Yeah. But and studying Korean. Yeah. 아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저는 반반이요.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부모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 아버지가 이탈리아 분이시고 어머님이 이제 프랑스 분이시고. 근데 레슬링이 이 유럽 분들이 되게 힘이 좋으시고 잘하시잖아요. 아, 그거 아세요? 동유럽 쪽이 좀 잘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그래도 유럽 피안에 약간 브러드가 있어서 되게 세시지 않을까. 저희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시다고 다이안. 네. 그 남자만 있어요. 근데 저희 체육관도 똑같아요. 저희 체육 똑같고 저기 그 아까 그 우리 회원님 한 분 99.1%의 성비가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다 너무 착해요. 맞아요. 네. 아, 이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카인드하잖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이따가 저 몸 풀어 보이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하는 모습도 네, 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아, 여성분들 중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I think they shouldn't be scared because like I think you shouldn't take it too seriously. Just do it for fun and you will discover that you don't require that much strength. It's just just fun. Yeah. Very fun. 저기 한 분 여성 회원분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여기 이게 보통 이제 레슬링 체육관에 여성 회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K레슬링 홍대점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소개 한번 해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레슬링 배운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었고요. 이전에는 주짓수 한 3개월 정도 한 경험은 있습니다. 레슬링을 한 두 달 정도 되셨는데 한 뭐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전에는 약간 순발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하게 된 건데 그 전보다는 조금 발 스텝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졌다라고 좀 느껴지는 거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런 뭐 피지컬백 이런 거 또 보시고 딱 뽐뿌가 딱 오셔서 또 그러실 수도 있으셨겠네요. 그쵸, 있긴 있었죠. 원에 이제 은실이, 장은실 선수가 나왔잖아요, 은실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성 레슬러분들이 이제, 레슬링 체육관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홍대에는 두 분이 계시고, 저희 체육관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성비가 99:1이에요. 많이들 이제 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슬링이 사실 좀 뭐, 이제 인식 자체는 위험하고 막 무섭고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무서운 것보다는 다른 분들 걱정하시는 거 약간 좀 신체 접촉? 약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좀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시면은 엄청 위험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그 예를 들면 주짓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복 좀 두꺼운 도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느껴지시는데 근데 사실 제가 레슬러라 그런지 약간 그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약간 좀 이상하신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 와서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 그 수업이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딱 재밌게 돌아가기 때문에 레슬링을 하고 싶은데 고민 중이신 여성분들에게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사실 시작하기엔 되게 어려웠는데 한 달간 어색하는 것만 조금 분위기만 도장 분위기가 적응하면은 그 뒤부터는 뭐 몸풀기나 이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그것만 지나면 좀 계속 쭉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몸푸시고 또 재밌게 또 운동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이 레슬링 체육관에는 이 그런 고민들을 항상 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다영 코치님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보시잖아요. 말을 해봐. 이따가 또 훈련하는 모습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저러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날라갔어. 사람들 많네. 여자랑 스파링 처음이니까 살살 해야 돼. 여기 디안 여기 그 생활체육시합. 네. 생활체육시합 세 번 금메달 땄어요. 3 times gold medal. 와. Yeah. Wrestling match. No. 진짜야 really. 아니 너 easy. 야 가볍게 태클 해보세요. 그렇지. 오 좋아. 아 역시 삼관왕은 다르죠 느낌이. 삼관왕은 조금 더 스무스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관장님 소개를 안 했어요. 캐레슬링 홍대 관장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레슬링 홍대 관장입니다. 네. 사람 원래 이렇게 많아요? 오늘 출석률이 또 김현수 관장님 오신다 그래서 좀 출석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오, 이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생활체육 지도 선에서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죠. 재밌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네. 다 얼굴 표정이 좋다. 저희... 아까 디안? 네네, 디안. 아까 디안도 딱 와서 너무 나이스하다 그러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다 그러고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지점뿐만 아니고 네. K레슬링을 저도 강남 지점도 가보고 우리 뭐 청규정 회원님들이랑도 훈련해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니 되게 나갈 때 딱 웃고 나가잖아. 맞아요. 그게 너무 좋거든. 맞아요. 그 맛에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그 맛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네네. 네. 아이고, 또 다영 씨. 네. 오늘 또 처음 나오는데. 네. 계속 카메라만 들다가. 네. 나오고 싶었죠? 아 엄청. 뒤에서 지금 말하고 싶었는데 그 골드만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네, 케이레슬링 홍대점의 여성 회원분들. 네. 어떻게 좀 잡아주실 겁니까? 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부터 몸 풀고 있었습니다. 지금 더 풀어야 돼요. 다. 살살 해야 돼요. 아. 왜냐면 두 달 차밖에 안 됐잖아. 두 달. 차에 13년 차. 그렇지. 그럼 좀 살살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뜨거워지면 또. 아, 그 저거 하다가 저도 뜨거워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살살 해야죠. 살살. 왜 두 달밖에 안 했어?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야. 1학년이면 그럼 완전 힘 빼고 설마. 낙폭도 못 쳐. 그럼 주특기가 제가 어버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볍게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거 하다가 다쳤잖아.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 그래도 아파도 참고 하는 게 레슬러 아닙니까? 다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아서 받아주면서 해야 돼. 서로 힘 빼고 조심 안 다치게 할게요 안 다치게 머리 혜란이 머리 어떻게 머리 뒤로 가야 돼 뒤로 그렇지 뒤로 오케이 스탑 오케이 나이스 안 다치게 힘 빼고 서로 받아주면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많이 늘어 자 여자 코치님 대 삼관왕 과연 그러니까 힘이 세요 힘이 너무 세 얘가 나이스 인사이드 태클
혜란이는 낙법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안 다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이스! 좋았어!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20%만 주고! 나이스!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서로 받아주면서 해야 돼! 머리 방향 어디에요? 머리 방향! 그렇지! 나이스! 혜란이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어? 네. 아니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다영 코치님 살살 하셔야 돼요. 우리 두 달밖에 안 되신 회원님 세게 하면 안 됩니다. 3%. 아, 레슬링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안 다치게!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아버님을 레슬러. 네. 본인 소개해요. 본인 소개해요. 아버지 소개 아니야? 저는 K레슬링 홍대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민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아버님이 어떤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신 거예요? 그건 저도 하도 옛날이라 잘 모르겠고 뭐 운동 안 할 것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운동선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아 요즘 좀 많이 리스펙합니다. 아, 원래는 그냥 아빠였는데 그냥 아버지였는데 이제 레슬링을 체험하시고 아. 근데 그런 분이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따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 엄청 대단하신 거거든요 진짜로. 너무 힘 체급은 어떻거든요? 아마 8위로 알고 있어요. 와 중량급에서 메달 따신 거면은 그 시절에 진짜 엄청 대단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약간 그 경량급들을 좀 잘했는데 중량급이 잘하셨다는 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나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레슬링을 처음 해보시고 아 아빠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그 시절 때 태릉선수촌 그 운동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안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 시절이기 때문에. 네. 원래 집에서 레슬링 하는 거를 이제 네. 숨기고 몰래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레슬링이 이제 우리 싸지 않고 막 격투 운동이다 보니까 네. 집에서 걸린 비하인드가 또 있어요. 어떻게 걸렸어요? 몸에 이제 멍이 좀 들고 귀도 좀 붓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상하다 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얌전히 공개. 아 맞아요. 가끔 약간 이거 뭐라고 하지? 레밍아웃이야. 레밍아웃. 레밍아웃을 하셨네. 네. 그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단 가짠타. 너가 10년 해봐라 나한테 좀 따나 약간 이런 느낌. 그치. 한 번만 그치. 넘기면 100만 원 준다. 아직도? 아직 올해 아, 말에 한번 이제 아직도 1점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그 컨텐츠로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아, 제가 제작비 지원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움직이시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엄청나세요. 확실히. 역시 약간 레슬러들의 그 성직.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다치지 않게 항상 이제 재밌게 레슬링 즐기시길. 네. 아버님께서는 우리 선배님께서는 아직 못 즐기셨지만 네. 우리 아드님은 즐기시고 이제 레슬링 즐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영상 편지. 이제 배운 지 한 7개월 차 됐으니까 네. 1년 차 때 한번 이제 도전해서 100만 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텐츠로 이제 김영수 원장님이 또 제작하셔서 알겠습니다. 나가는 거 괜찮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뵀는데 약간 지도해드렸는데 확실히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요. 아. 그래서 살짝 드는 생각이 제가 아들이 지금 한 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내 아들이 됐다 이제. 저도 한 살 때부터 레슬링 시킬 생각이. 선생님. 네. 와 사람 많아요. 아. 레슬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늘 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그 만두들한테 그 우리 구독자들이 만두들이거든. 만두 여러분. 만두들한테 네. 약간 할인 이벤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할인 이벤트. 네. 이 만두 여러분 한정으로다가 그냥 네. 딱 유튜브 보고 네. 이제 나 만두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한테만 한정으로 또 이렇게 한 그래도 뭐 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우리 또 대표관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이 유튜브 보시고 네. 우리 만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네. 저희가 회비 10% 할인 만두 여러분들한테 네. 회비 10% 할인을 받고 네. 거기에 입가미 면제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관장님 또 채널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KLS는 홍대점 6월 한정 만두다라고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회비 10% 할인에 입관료 면제 신규 회원님들 한정으로 이렇게 레슬링을 또 체험해보시라고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안 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네.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6월달에 이제 홍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또 잘생기고 또 이렇게 젊고 또 재밌게 또 잘 가르쳐 주시니까 오시면 또 K레슬링에서 또 즐겁게 레슬링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만두 여러분 K레슬링 홍대점으로 초대하겠습니다. 6월에 또 오시면 다시 또 여기 홍대점 또 방문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오셔가지고 제가 안 보이면 관장님한테 아니 토령 왜 안 와요? 이렇게 또 해주시면 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